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심층적으로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하나금융투자 김노코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새해 첫 그 업종 애널리스트십니다.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첫해 네? 첫 처음으로 모시는 건 좀 더 아니 저희도 이제 뭐 캐스팅을 할 때 네. 글쎄 뭐 막 하는 것 같게 느끼시지만 그래도 뭔가 예 글쎄 올해 네. 올해 좀 제일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분인가요? 아니 어쩌면 지금 잘 판단해야 될 업종일 수도 있죠. 맞네요. 예, 예. 휴대폰 그죠? 맞습니다. 예. 어제도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애플이 너무 독주한다. 네? 아이폰. 그죠? 그렇죠. 그 삼성 큰일 났다. 이거 20% 깨진다. 그런 네.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아이, 그거 그냥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어때? 약간 계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연초에 나오죠. 뭐 2월, 3월. 네. 그리고 애플은 9월에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 안에서만 봐도 점유율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이제 3, 4월, 4, 5월에는 삼성전자가 막 점유율을 한 30%, 40% 끌어올렸다가 예. 다시 이제 연말쯤 되면은 아. 네, 애플이 막 60%, 70%를 넘어오고 예. 이런 형상들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20%가 안 될 거라는 어제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예. 5G 스마트폰 안에서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5G만 데이터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아니 그런 것들을 애플하고 삼성이 뭐 얘기 서로 합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연초엔 니네가 내고 후반에 우리가 낼 테니까 뭐 그런 거는 시장의 논리로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약간 서로 눈치 보기로?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제 애플은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부터. 9월 출시가 거의 지금 한 10년, 12년? 일주일 레가시라는 거죠. 네, 반복되고 있는 네. 거고요.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처음에는 한 4, 5월 뭐 이쯤 출시를 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2, 3월 정도로 조금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공개 예정이에요. 아마 1월 14일, 1월 15일 이때쯤 네. 공개해서 예. 빠르면 1월 말에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새학기 맞춰서 달라집니다. 네. 내놓는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저희가 그 아이폰 12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점유율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네, 되겠군요. 뭐 걱정하시는 건 당연히 맞는데 네. 약간 좀 계절성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숫자고 네. 어제 보신 아마 그 뉴스는 저도 보긴 했는데 네. 5G 안에서만 아, 네, 그런 거예요. 언급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면 사실 뭐 그 기사 자체도 그렇고 전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어제 모실 거 그랬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저 어제도 댓글이 엄청 많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맞아요. 엄청난 댓글이 달는데 네. 동의한다는 왜냐면 애플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애플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로 넘어가는 것보다 삼성전자에서 애플로 넘어오면 다시 안 넘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동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실제로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의 유저와 삼성전자의 유저가 옛날에 막 호환했는데 네. 지금은 삼성에서 애플로 넘어가지만 애플에서 삼성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명확하게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 이제 결국은 출하량에 대한 마켓쉐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켓쉐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가 유달리 네. 애플 쪽으로 많이 쏠려간 거는 맞습니다. 네. 한 지금 출시한 이후로 2, 3개월 네. 정도는 네. 예년 대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원래 지금은 사실 그렇게 파워풀한 구간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노트가 이제 나와서 애플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네. 사실 노트도 성공을 잘 못했고요. 네. 심지어 아이폰 12는 처음으로 이제 5G라는
단말기를 내놓으면서 교체 수요를 자극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먹히면서 12가 지금 역대급으로 팔리고 있는 모델이고 역대급으로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 상대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예년 대비 점유율이 지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뭐 삼성전자가 기존에 15억대 시장에 3억대면은 딱 마켓이 20%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저희는 이제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저희 전망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폰 12가 5 처음 내놔서 좀 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예. 이제 20%도 사실은 좋은 성적은 아니죠. 역대 그 점유율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의 구성은 어때요? 예를 들면 그 20%에서도 예를 들면 짱짱하게 뭐 고가권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20%냐? 네. 아니면 아, 이 프리미엄급에서는 에이, 안 돼. 그래서 저쪽 내려가서 맞춘 20% 이게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어찌됐건 전 세계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네. 네, 출하량 측면에서. 네.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은 웬만한 국가에서 점유율상 1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남아, 뭐 동유럽, 중남미 이런 데서도 다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딱 애플이랑 경쟁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아우러지면서 예. 마켓셔 1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성을 보면 전체 물량 중에 한 20%에서 25%가 말씀 주신 애플이랑 경쟁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예.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이 미드랜드급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또한 20% 정도가 로엔드급 정도로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럼 프리미엄은 조금 밀리더라도 그 미드라고 로우 쪽은 그래도 삼성이 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거기는 또 뭐 예를 들면 샤오미라든지 그렇죠. 오포비보 이런 데 또 그쪽이랑 이제 경쟁을 하고 경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웨이는 예를 들면 약간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미국,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 1등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게 합산하면 33억이거든요. 네. 전세 한 70억 되지 않나요? 네. 네? 절반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네. 사실 제일 큰 시장 세계에서 일단 1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네.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원래 1등을 하다가 네. 한 1, 2년 사이에 샤오미랑 1, 2위를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한 11월쯤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반중국 정서가 조금 고조됐던 시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켓이요? 그때 이후에 네. 한 3개월 정도 삼성전자가 1등 하다가 네. 다시 한 달 정도 역전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샤오미가 1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격차는 굉장히 좁습니다. 뭐 한 1%포인트도 차이 안 나는 수준이에요. 아, 인도 분들도 좀 저 약간 국민 감정이라는 게 짧으면 됩니까? 그 저 국경에서 그 인도 군 저 병력들이 중국한테 다 보내가지고 저기 네. 몇 명 죽고 막 다치고 해서 그때 뭐 화형식하고 막 알리는데 한 달 두 달밖에 안 가요 그게? 그러게요, 좀 짧더라고요. 너무 짧은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연간 전망 보고서 쓰면서 언급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채널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더라고요. 에? 무려 40%를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샤오미는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기반의 회사예요. 아, 그래서 맞죠. 샤오미의 스마트폰 중에 인도 안에서만 놓고 보면요, 66% 67%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분기 데이터거든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게 1분기 데이터밖에 네. 없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27,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채널이 굉장히 활발한 시장에서 온라인 쪽 대응이 약간 좀 미약했던 것들이 요인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역추해서 생각해 보면은 네. 삼성전자는 원래 오프라인 기반으로 인도 시장에 미리 진출해서 그 오프라인 시장 자체를 워낙에 거의 뭐 100%씩 이제 운영하던 업체였을 거고 네. 샤오미는 처음부터 진출할 때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유리했다. 그렇죠. 근데 그 미국 데이터는 저희가 또 월별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월별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한 12% 정도, 15% 정도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1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근데 4월, 5월, 6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코로나가 확산돼서 온라인 채널이 중요했던 시기에 24%, 25% 치고 올라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미국 전체 시장의 온라인 채널 비중을
상회했고요. 애플의 온라인 채널 비중도 상회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 시장 온라인 중요한 건 뭐 누구나가 아는 거니까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샤오미랑 인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네. 온라인 쪽 채널을 부각을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실제로 10월에 그 삼성전자가 F 시리즈라는 라인업을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갤럭시 F 인도에서. 네. 네. 그거는 인도 온라인 전용 라인업. 전용이에요. 이게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른 건데 네. 온라인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삼성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큰 투자라든지 100%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지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용 라인업을 내놨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온라인 쪽으로 훨씬 더 힘을 싣겠다는 내용이고요. 온라인 전용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은 이제 명과 암이 있을 텐데 네.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은 예. 마케팅 비용이나 유통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같은 스펙 안에서 더 가격을 낮춰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가격을 유지하되 스펙을 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 비용을 이쪽 스펙 쪽으로 더 치우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품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예. 적어도 세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싸울 만한 여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런칭한 것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작년 말에 리포트 굵직한 리포트를 쓰신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전기전자 휴대폰 오버웨이트. 오버웨이트 이게 비중 확대잖아요. 그렇죠. 비중 확대하는데 세트와 부품이 다 좋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좋고 납품업체도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았어요. 그 이후로 삼성전자도 많이 뭐 휴대폰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1월 10날인가 11월 11일에 했으면 보고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네. 전체적인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좋을 거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의 핵심은 예.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품들도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큰 왁구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큰 틀이고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도 네. 5G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간다. 나가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폰 중에서 5G 대수를 1.8억 대에서 2억 대 정도 저희가 전망했었고 예. 웬만한 조사기관이나 제조업체들이 한 2.2억 대 정도 전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2.6에서 2.7억 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의 예상치를 상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뉴 디바이스들이 나왔을 때 보통 예. 저희의 전망치나 조사기관의 전망치가 사실 조금 긍정적이에요. 네. 보통. 네. 그래서 하회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실질치가 나왔을 때. 근데 이게 상회를 했어요. 물론 이제 막판 애플의 그 5G가 워낙에 잘 팔린 것도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줬겠지만 중국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5G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트 업체들이 5G 단말기를 찍어내느냐 안 찍어내느냐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뭐 저 매장 가서 사는데 5G를 사지 5G 아닌 그쵸. 예쁜 폰을 살 수는 없죠. 네, 맞아요. 그렇죠? 요금제도 그렇고. 네, 선택은 맞습니다. 없지. 우리 네, 무조건 네. 5G를 사게 돼 네. 있지. 그래서 5G 단말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억 대에서 6억 대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2.6, 2.7억 대로 마무리가 되고 네. 올해가 5.5억 대, 6억 대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좋긴 좋을 텐데 그 안에서도 5G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 말씀 주신 그 뉴스 어제 그 뉴스 상에서도 네. 삼성전자가 아마 4,100만 대라고 표시가 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2.6억 대를 계산해 봤을 때 예. 삼성전자가 15%가 채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20%였고 예. 올해는 15억 대 기준으로 만약에 6억 대면 4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3억 대를 찍어내면 40% 곱하면 1.2억 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작년 4,100만 대에서 올해 1.2억 대니까 거의 3배 가까이 5G 단말기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적어도 글로벌 평균을 쫓아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5G 관련된 업체들이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정말 꿀팁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2.6억대, 2.7억대에서 마무리가 되고 3억대면은 성장률이 한 12%, 13% 정도 되고. 그렇죠. 네.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던 마지막 해가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기저효과지만 유의미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5G는 뭐 거의 대수로 보면은 세 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거 관련된 수혜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 왜 티가 안 났냐? 그러니까 4천만 대밖에 안 됐으니까 티가 안 났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뭐 5G에만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5G 실적만 꽂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LTE 기반의 실적이 있는 거기에 플러스 5G가 이제 얹혀져야 되는데 일종의 카니발라이제이션 된다는 그렇죠. 거죠. 4천만 대 가지고는 티가 많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 1.2억대 정도 되면 와. 티가 나겠죠. 근데 뭐 이거 뭐 딴 얘기이긴 합니다만 5G 잘 팔리려면 일단 잘 터져야 되는데 너무 느려. 우리나라에서 이게 5G인지 4G인지 구분이 안 돼. 아 그러니까요. 그거 먼저 네. 좀 깔아놓고 팔아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어제 왜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이 네. 이런 수치 같은 거 종단으로 보지 말고 횡단으로 한번 끊어봐야 된다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저희가 그 뉴스에서는 사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네. 야, 삼성 큰일 났다 이거 했는데 네. 횡단으로 잘라 보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시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예. 보고서에서. 그리고 이제 주목했던 게 자동차 쪽을 사실 주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작년에 지금도 그렇고 누가 뭐래도 이 전기차를 필두로 한 배터리의 해였거든요. 작년.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같은 IT 업체 안, 업종 안에서도 자동차 쪽으로 노출돼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전기차가 간 거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더니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상위 5개사가 있습니다. 네. 뭐 NXP, 르네사스, TI, 인피니온, ST마이크로 같은 그 차량용 반도체를 네. 만드는 상위 5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3개사가 따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을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봤더니 이 3개 업체의 합산 매출액이 2018년 4분기를 정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전기차나 전장화와 무관하게 예전부터 전통 자동차 안에서도 매출액을 많이 내던 회사였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네. 전체 자동차 시장이 내려가는 거를 메이크업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년 가까이 연 역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배터리는 뭐 갑자기 막 두 배, 세 배씩 늘어나는데 네. 얘네는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실 글로벌리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었던 거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시기에도 자동차가 기저 때문에 네. 내년에는 오래간만에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성장률 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도 있었고 네. 실제로 인피니온이라는 업체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예. 내년에 자동차 시장 당연히 기저 때문에 올라갈 거고 우리 매출액도 오랜만에 전년 대비 성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은 다시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있겠지만 네. 이쪽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거고 마침 LG전자가 전장 사업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해가 올해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LG전자가 VS 쪽 그러니까 전장 솔루션 사업부예요. 그쪽이 흑자 전환하게 되면 그 가치가 주가에 예, 주가에 녹아나면서 업사이드가 4, 5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예. 12월 23일이었나 24일이었나 예, 마그나 예, 마그나랑 그 JV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한 방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을 12년 만에 12년 만에 상한가를 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전쌤이 아니 어떤 주식을 샀어. 네. 상한가가 났어 오늘. 네. 근데 이게 언제 상한가를 쳤나 쭉 따라가 보니까 12년 몇 개월 전에 상한가 치고 처음이야. 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없어진 게 다행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저도 이제 저녁 방송하면서 네. LG전자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개타하셨습니다. 진짜 아, 너무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후로도 꽤 올랐어요. 사실. 그렇죠. 그 후로도 하루 조정 받고 네. 지금 다시 오르고 있고요. 지금 아마 단일가 매매 거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네. 월화수는 단일가 거래 중이에요 지금. 지금 너무 네. 많이 올라가지고 네. LG전자가 단기거래 종목. LG전자가. 그래서 지금 네. 그 이후로도 지금 어쨌든 주가가 올랐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필두로 그 역할을 엉겁결에 해버렸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오를 거라고 마그나를 예상한 건 아니신데. 네, 당연하죠. 그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상위 업체들의 그 실적. 네.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숫자가 좋아지면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고 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높아질 테니 네. 그러면 LG전자로 충분히 이 테마를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애널리스트 업종단나 애널리스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건 뭐 병가지 네. 상사지. 근데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잖아요. 11월 10일 날 네. 리포트를 굵직한 걸 쓰셨고 그 뭐간에 네. 우리 프로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탑픽이 뭐냐면 LG전자야. 네. 와. 탑픽은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직접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를 거를 예상하는 예상한 거예요. 종목이 LG전자라고 딱 써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마그마랑 그 합병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전혀 몰랐어. 그거 아니면 큰일 나지. 그거 아니면 큰일 나지. 어떻게 이렇게 예상했지? 야.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량용 반도체 상위 업체들의 뭔가 네. 실적 턴어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예, 전기차가 먼저 가졌고 그러면 좀 확장성이 생기고 말 나온 김에 그럼 LG전자 투자들 굉장히 지금 뭐 오랫동안 진짜 참았다가 이제 분출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추가 상승률이 좀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있어요? 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LG전자를 한 지난 한 10년, 12년 정도를 차트를 보시면은요 예. 시가총액이 축소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IT 대형주 7개 종목들을 말하거든요 보통 네. 뭐 전자, 닉스,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7대 전자 업체군요. 네, 그렇죠. 네. 시총도 당연히 제일 큰 IT 종목들이고요. 그런데 네. 이 종목들이 지난 10년 동안 차트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레벨업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삼성전자 필두로. 네. 전기도 근데, 그렇고. 그런데 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만 시가총액이 축소됐어요. 10년 동안. LD 아 정말. 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정말 힘든 주식이었죠. 근데 이제 뭐 LG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조금 예, 네.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거고. 근데 네. 실제로 영업이익은 10년 동안 오히려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쫙으라든 거죠. 그건 멀티플을 그만큼 축소시켰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전이랑 TV 잘하는 거 알겠는데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성장성을 줄 수 없어. 성장성을 줄 수 없으니 네. 너네는 멀티플을 우리가 많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오케이.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신 네. 거죠.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때가 언제냐면 2017년부터 2019년이에요. 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G전자 연결 영업이익이 2.5, 2.7, 2.6이었습니다. 네. 고만고만하죠. 네. 근데 PBR이 최대 1.5배에서 0.8배까지 움직였어요. 반토막 났던데. 네. PBR은 또 뭐예요? 그 PBR이 Price to Book Value Ratio라고 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네. 그러면 PBR이 1이면 이 회사의 북밸류 장부 가치는 1000억이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LG전자가 0.7이었다는 거야. 0.7이 0.8이었죠. 근데 보통 네. 회사 입장에서는 네.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좀 더 잘 나오기를 보여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구나. 예. 예? 전세미가 예를 들면 예. 치킨집을 해. 예. 치킨집 기계하고 뭐 또 임대보증금 다 해가지고 5억이야. 네네. 근데 매매하려다 보니까 내가 와서 야 이거 3억 5천에 넘겨.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넘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죠? 맞습니다. 근데 0.8배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예. 그러면 왜 2017년 연말에서 2018년 연초까지 무려 1.5배를 한번 갔냐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금 LG전자의 VS 사업부 안에 ZKW, ZKW라는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때 인수를 합니다. ZKW를?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LG그룹이 약간 좀 M&A나 이런 것들에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네. LG전자에서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거는 아, 자동차 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히 가져가겠구나라는 뉘앙스를 우리한테 그렇죠. 풍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VS 사업부 그 자체 그 사업부에 영업 적자가 연간으로 한 5,600억 정도밖에 안 할 때고요. 네.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업체는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던 때예요. 그러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프셋이 되면서 네. 아, 흑자 전환을 하겠구나라는 네. 기대감이 형성이 네. 됐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2018년 연초까지 PBR 1.45배, 1.5배까지 갔던 그 시가총액이 똑같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8배까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서 얼마죠, 현재? 이제 1. 다시 한 4배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블 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저점에서 비교하면은요. 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장주의 시대였잖아요. 2020년은 적어도, 그죠? 성장성이 좋은 주식만 내리올랐던 건데 2021년은 어떨까 막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성장주가 좋긴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주식들의 멀티플은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거네. 이 멀티플이 낮아져 있는 비성장주라 권역이라고 돼 있는데다가 성장의 엔진이나 성장의 컨셉이 들어가는 회사는 이거를 사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게 LG전자고 현대차잖아요, 현재. 지금 그런 거죠, 됐죠.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도치 않은 이벤트 하나로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된 부각이 된 거죠. 이제 좀 사실은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한꺼번에 뭔가 상한가를 치면서 반영을 해버리니까 네. 사실은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무조건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 그때 당시에 VS 사업부가 흑자 전환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PBR 1.45배, 1.5배까지 갔다면 아. 실제로 흑자 전환할 때는 네. 그 이상을 가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렇겠네요. 게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저희. 그리고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죠. 네. 저도 VS 사업부 가치를 얼마나 줄 건지 갖고 있는 뭐 수주 잔고나 이 회사가 앞으로 정상화되었을 때 찍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녹여내서 실제로 이제 보고서는 일단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15만 3천 원 정도로 그 상한가 친 바로 다음 날이요. 예. 원래 14만 얼마일 거예요. 그 11월 10날 보고서 보시면은 예. 목표가가 제가 그, 예, 12만 5천 원이었나요? 예. 아마 그랬었는데 예. 15만 3천 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한 거고요. 근데 상향 폭은 굉장히 약하네요. 그때는 그때 워낙 과감하게 했었구나. 오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보고서 썼을 때 1차 상향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1차 상향. 네. 앞으로 더 갈 길이 저는 있다라고 일단 믿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쓰고 싶은데 조금 반향도 그러니까 1차 약간 꼼수인데 그거 무조건 상향을 진짜 상향을 할 건데 일단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1차 상향 지금 1차 상향 중이네. 1차 상승 중이네. 1차 상향했고요. 이제 네. 또 이제 1차 상승한 거네. 더 고민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가치를 발견해내야죠. 네. 언제 또 리포트를 쓰시나요?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아 진짜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11월 중순에. 네. 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용호 네, 위원이 나오셔서 네. 그것도 참 오랜만에 나와서 그때 말이죠 뭐 핸드폰 폼팩터가 어쩌고 막 그 우리한테 엄청 솔직히 놀림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폴더블 가지고 폴더블 가지고 아, 진짜 저는 폴더블 없었는데 근데 폴더블 된다고 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래 어떤 휴대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정프로 하고 막 그랬다고 에. 그래가지고 야 그날 막 빵 터졌어요. 근데 사실 그날 LG전자가 LG전자가 최선호주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오명을 벗기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네. 됐나요? 다 됐는데. 다 됐어요. 아, 다 됐나요? 네. 네. 마지막 뭐 꼭 하실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그 보고서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때도 아마 언급하려다가 아직 뭔가 정리가 다 안 돼서 언급 안 드렸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한국
부품주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목에는 K 컴포넌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워낙에 요새 KK가 유행이니까 그래서 한국 부품주들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예. 플러스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글로벌 업체들이 생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감지한 것 같아요. 아, 너무 한쪽으로 생산 지역이나 생산 의존도를 높여놓으면 네. 이게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인지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기저에는 깔려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 11~12년 동안 이 업종을 봐오면서 느꼈는데 우리나라 중소형 업체들이 글로벌 고객사들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기 이노텍이 워낙에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니까 연결은 잘 되지만 우리나라 말 그대로 중소형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3~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7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5~6건 6~7건이 있었어요. 아, 세컨티어에 있는 부품 업체도 네, 글로벌 뭐 실제로, 세트 업체하고 연결된다. 네, 실제로 업체에서 공시를 한 업체도 있고 뭐 있어요. 뭐 종목명 말씀드려도 되는데 일단 너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 뭐 보고서 보면 다 나오기 돼요. 때문에 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몰려서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마침 이제 연결이 많이 됐던 업종군이 패키지 기판 업종군이었어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패키지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네. 이거는 뭔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다. 오케이. 그 리포트를 주세요. 올려드릴게요. 거기 있습니다. 11월 거? 네. 거기에 다 있는 내용. 아, 그래? 그거는 그때 안 했네 얘기를. 지금 있는 내용 가지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신혜자료실에 저희 올려드릴 거고요. 김농코 위원이 제시하는 이미 올렸답니다. 여러분 보시면 네. 되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직접. 네. 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안 그러면 더 많은 질문도 좀 하고 새해 어떤 IT 섹터의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금융투자 김노코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